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가 그 주인공인데요. 요즘 나오는 배추는 지난해 가을에 심어서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뚫고 자라난 월동배추입니다. 겨울을 이겨낼 만큼 맛도 영양도 특별하다는데요. 배추잎에 당분을 축적시키는 활동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맛이 달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1년 중 단연 최고라고 합니다.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부드러운 배추를 부재료가 아닌 메인으로 요리해보면 어떨까요? 겨울을 이겨낸 월동배추에 조개를 넣어서 얼큰하게 끓여낸 배추전골을 하면 남은 겨울도 문제없이 이겨낼 것만 같고요. 달큰한 배추에 밀가루 반죽을 묻혀서 잘 달군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내면 간단하지만 근사한 배추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배추는 두부와 궁합이 잘 맞는데요. 함께 먹으면 비타민C와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최고라고 하네요. 배추와 두부를 액젓으로 양념해서 함께 찌면 맛도 영양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배추 두부찜이 완성됩니다. 김치로도 요리로도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배추와 함께 기운나는 밥상 차려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농협 하늘엄마트 농산물 가격정보였습니다.